과거 찢어지게 가난했던 1960년대 종말론을 앞세우며 전국적으로 2천여 명의 신도를 모아 장막성전이라는 사이비 단체로 사기 행각을 벌이며 신도들의 돈을 약탈하고 유흥비로 탕진했던 사기꾼 유재열은 가수 싸이의 장인이다. 유재열은 당시 찢어지게 가난했던 신도들의 피눈물 나는 성금으로 사리사욕을 채웠고 이 과정에서 신도들의 건축물을 담보로 잡아 유흥비로 탕진해 법원으로부터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싸이의 장인 유재열은 사기 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을 군왕이라 칭했다. 그는 군왕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세상에 종말이 와도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개소리로 포교했고 전국적으로 2천여 명의 신도를 모아 청계산 중턱으로 집단 이주시켰다. 신도들의 노역으로 800여 평의 성전과 자신의 호화주택을 지었으며 신도들이 거둔 성금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요정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술과 여자로 향락을 일삼았다. 75년 4월 경향신문은 유재열의 이 같은 사기 행각을 상세히 보도했는데 내용에 따르면 유재열은 70년 4월 교회비 때문에 수표가 부도나게 됐다고 신도 박모 씨를 속여 1.2캐럿 다이아몬드를 받아 100만 원에 저당 잡혀 유흥비로 써버렸다. 71년 3월에는 신도 박모 씨를 같은 수법으로 속여 건축물을 저당 잡히게 해 100만 원을 유흥비로 써버리는 등 2천여 만 원을 뜯어냈고 사이비 종교단체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무마비 조로 신도들로부터 천여만 원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유재열이 신도들의 돈과 땅 그리고 땀으로 향락을 즐겼고 반대로 신도들의 300여 가구에서는 20여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수사 결과를 내놨다. 유재열의 하이라이트는 종말론이다. 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숫자를 악용했다. 종말이 다가오면 자신을 믿는 14만 4천 명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개소리로 공포를 조장해 전국 각지에서 신도들을 청계산으로 끌어모았다. 그리고 신도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 집과 재산을 아낌없이 팔았다. 그리고 유재열은 천당행 티켓도 만들었다. 유재열을 포함한 7천사의 피를 뽑아 십자가를 그려줘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돼지 피였다고 한다. 하지만 유재열이 예고한 그날은 오지 않았다. 그가 지목한 세상의 종말의 날 1969년 11월 1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 결국 모든 게 거짓임이 밝혀졌고 수많은 이탈자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도들이 유재열을 고소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다. 그는 71년 9월 장막성전에서 전 재산을 다 털렸다며 유재열을 고소했다. 유재열은 1975년 사기, 공갈, 부고 폭력 행위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나게 된다. 이후 유재열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한국으로 돌아와 사업가로 변신했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유재열은 현재 건설사를 운영하며 논현동 소재 200억 상당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한남동에서는 70여억 원 상당의 집에서 살고 있다. 그 외에도 청담동에 150여 평의 주택과 전국에 걸쳐 고가의 건물과 땅을 소유하고 벤츠 타고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한다. 불쌍한 신도들은 전 재산을 잃고 목숨마저 잃는 등 몰락의 길을 걸어야 했지만 사기꾼 교주 유재열은 종말이 오지 않아 돈을 축적할 수 있었고 결코 몰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TV에 나와 신나라 박수치며 노래하는 싸이를 씁쓸히 바라봐야만 하는 몰락한 신도들의 후손들에게는 땅을 칠 일이 아닐 수 없다.